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0일, 예, 기분 좋은 새벽 5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격증, 지금 방수 기능사 계속 이렇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선생님, 저또 떨어졌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제가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거에 점수 깎이... 자, 잘 들어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이건 경험입니다.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옆에 있는 채집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번호를 다 잡을 끝나면 이제 나가라고 하겠죠. 번호표를 놔두고. 근데 먼저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 있으면 요구사항을 한번더 읽으세요. 요구사항을. 그리고 앞에 감독관님이 분명히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 설명한 부분에 내가 틀린 건 없는지, 또한 모서리 부분에 뭐 빈틈이 없는지, 저기 이제 상부 벽에 이제 벽에서 올라가는 거 있죠? 거기에도 내가 뭐 실리콘이 좀 미흡하게 쏜거 없는지, 그리고 실리콘 쏘기 전에 장갑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서리마다. 그러면 일어나는 데는 없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파이프 주변에 그 부분도 잘 내가 티그치 모양을 잘 했는지 한번 보시고 나가세요. 제발요. 시간 많습니다. 한 시간 반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에이, 아닌데요. 왜 아니에요? 제가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마지막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유치 한번 봅시다. 이 보시면 이 문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감독관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주어진 가설물에 아래 조건 따라. 자, 주위 벽에 방수층 치켜 올리면 벽의 상단면 바닥쪽 끝에서 20mm 위치까지 해라. 그리고 끝부분에 코킹을 처리해라. 감독까지 설명할 때 모르면 바로 손 드세요. 저요. 20mm가 어디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 있게 질문하세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질문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바닥과 치켜 올림의 이염새 폭 200mm 시트입니다. 바닥과 벽 사이죠. 모서리. 나온 모서리 2매. 그 다음에 들어간 모서리에 각 1매씩. 200에 200입니다. 그 다음에 간톱 파이프 둘레 는 보강 붙이면 어떻게 한다? 겉치마, 속치마, 말이 다 있죠. 그 다음에 보강 순서는 작업 순서를 봅니다. 나온 모서리와 들어간 모서리 보강 붙임 후에 맞죠? 그 다음에 바닥과 직결림에 이음새 보강 붙임. 자, 보세요. 나온 모서리 두장 이렇게 맞죠? 하부 여기만 제기하세요. 여기만. 그리고 붙일 때 정확하게 직각이 나오게끔 붙이세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이걸 붙이세요. 아시겠죠?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또 봅시다. 순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지키시고요. 예, 지금 간통 파이프의 최종 마무리는 바닥면에서 150mm까지 높이를 해라 했어요. 그러면 도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 부분에 좀더 강조를 해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통 파이프의 일명 우리가 속치마라고 하죠? 겉치마 바닥면에 50mm. 바닥면에 50mm.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면 100mm에다가 낮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파이프가 치수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직접 자로 재보세요. 그리고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이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파이프는 연속된 거예요. 이 파이프가 연속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트의 접합부 겹친 보강 무조건 100mm를 했죠. 100mm.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30mm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71mm부터 129mm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이게 재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어중간하다. 70인데. 쉽게 얘기해. 우기세요. 나는 이해 못합니다. 라고. 바닥은 2m. 들어간 모서리. 눈물 있죠, 눈물. 눈물을 좀 보이시고요. 자, 들어간 모서리 및 나온 모서리에서 보강 붙임이 아닌 시트 마감에 이음이 있을 경우에는 1매로 봅니다. 바닥에 마무리는 코킹 처리하시오. 맞죠? 자, 탑니다. 파이프 둘레 최고장 보강 붙임에서 바닥 부분은 토치로 계량 아스팔트, 자, 바닥입니다. 바닥부는 뒷면을 균일하게 가열해서 시트에 붙이고 아스팔트 용융시켜서 붙입니다.
이걸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 불로 살살 녹여서 부치고 가열한 흙수로 디귿자 모양으로 꾹 굽는. 자, 이거 흙수는 좁히다 부분을 사용해야지 넓은 부분은 이쪽만 사용하고요. 왜? 이래서 빵꾸 날수 있어요. 틈이나 구멍이 없이 구멍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방수 기능 상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귿자. 이 간격 5cm 정도 하세요. 정사각기 나오게끔 딱 좋아요. 그리고 이어 붙일 때는 물배 반대편에 이어 붙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파이프 상단문은 가열한 흙수문으로. 자, 파이프 상단입니다. 상단문을 가열한 흙수로 10대의 상단문 가정자리를 눌러서 틈이나 구멍 없이 밀실하게 붙인 후에 철수를 마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 흙수를 여러분들이 가공해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시험장에서 설치한 가선물, 간통 파이프 크기는 반드시 실측합니다. 왜? 이게 도면에 안 나와 있어. 도면에 치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여러분들이 직접 재보고, 아, 폭이 1m가 맞구나. 아, 파이프는 내경이 100이구나. 아닌데, 약간 크네? 그럼 크기 맞게 약간 크면 되죠. 자. 큰 바닥 시트와 작은 바닥 시트를 바닥에 붙여서 붙일 경우에, 자, 큰 바닥과 작은 바닥 시트 끝단에서 기둥선과 하부까지 바탕 노출이 30mm. 삐뚤하게 꽂힌다고. 삐뚤하게. 그때 30mm 이하가 되라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바닥 시트의 오른쪽 상단을 내미지도 않아도 되며, 내미는 경우에는 100mm 이하가 되도록. 자,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험자는 가슴 팬트를 직접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힘들다. 나는 잘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스테플러 처리를 좀 많이 붙이세요. 제발 좀. 그 다음에 면 테이프, 청 테이프죠. 일반적으로. 그거를 좀 많이 붙이세요. 안 떨어지게. 왜? 하다가 엉덩이 뚝뚝 차면 떨어집니다. 무서워죠? 지정된 장소. 700에 500이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감독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감독님은 이 위치를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고. 물어보세요. 저 제대로 붙였는지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펠트지를 사용했을 때 옛날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펠트지를 재어보세요. 폭이 1m 나오는지. 이상 없으면 그냥 갑니다. 만약에 시작을 했다. 여러분들. 안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 사용하는지도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미리 잘라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선물 펠트. 펠트는 모두 폐기라고 합니다. 그냥 다 버리세요. 자, 이거 실격사에 보면은 안전모 안전화를 안 가져오면은 아예 채집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 완벽한데 너무 덥다, 뭐 안전모 벗어도 됩니다. 감전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써 가세요. 채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폭이 다른 재료, 그리고 시험 중 위험하다. 그런 저희들 옷을 시켰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다른 사람 공구를 빌려준 경우, 안 가져온 경우, 펠트지를 시험에 활용한 경우, 자,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오작이죠. 미작이죠, 미작. 그 다음에 이겁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 보시면,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누락된 경우. 내가 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잘 아세요. 자, 나온 모서리 하부 붙이고, 상부 붙이고, 들어간 모서리 하나 붙이고, 이쪽 붙이고, 그 다음에 긴 쪽부터 1m 붙이고, 400 붙이고, 400 붙이고, 또 이쪽 자음 붙이고. 그 다음에 뭐 해라고? 속치마하고, 동그란 거 덮어씌우고. 정사각 300, 300. 그러고 난 다음에 큰 바닥 붙이기 전에 아마 중간 채집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는 데큰 바닥 들어가라고요. 아시겠죠? 자, 요구사항과 도면과 다른 경우. 붙인 대로 하세요. 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 떨어질걸요? 왜? 특히 모서리 같은 거 힘들거든. 그래서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처음에 5cm, 10cm 선을 긋죠? 박하면 2cm 긋죠? 그때 삼각면모에도 중심선을 끄세요, 제발. 그 다음에 이 시트지를 발로 깍깍 눌리세요. Understand? 그래서 그 가운데 정확하게 붙이시라고요.
자, 방수 성능이 없습니다. 자, 컨바디 시트를 자원을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냐? 흰색 테이프로 붙여내는 데는 뭐다, 거기가? 뭐다? 그렇죠. 이 연부분입니다. 이 연부분은 들어가면 안 되죠. 무조건 자원받아 들어가야죠. 자, 오래되지 마세요. 하지만 감독 파이프 부위는 제외하고요. 자, 벽에서 바닥까지 붙이는 최종 시트는 각 일면으로 제거하지 않고 중간에, 이해하시겠죠? 중간에 벽이 녹았어. 지금 제일 보면은 터치로 켜놓고 작업하다 보니까 아예 벽에 빠고 납니다. 실리콘 무대입니다. 실격입니다. 벽에서 바닥까지 최종 시트 있죠. 큰 거. 온판으로 갑니다. 덧붙이지 마세요. 이거. 기둥 삼각은 30mm. 이게 삐뚤어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3cm입니다. 3cm. 자, 30mm 이상일 경우잖아요. 30mm도 포함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상단 100mm 간토바이브. 자, 중간 점검을 합니다. 영상 촬영을 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당하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끝에서 2cm예요. 선을 그을 때. 펠트지 끝까지 다 붙여야죠. 5cm, 10cm. 물의 구별 이거죠. 그러면 여기를 먼저 붙인다? 아니죠. 나중에 붙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파이프도 이 음체가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어떻게, 시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폭이 얼마? 100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부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끌때이 삼각 면면에 이것도 중심부터 이렇게 끄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라도 하나씩 끄시라고요. 편합니다. 붙일 때. 자, 여기가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칸판. 7번. 8번. 그 다음에 어디? 여기. 여기까지만. 9번. 마지막. 10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어떻게? 거치마. 자, 여기서 자음바닥 그릴 때, 자, 보세요. 자음바닥 그릴 때, 여기 보면,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뭐가 틀리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음바닥을 그릴 때, 이렇게 네밍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맞죠? 클릭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있을 겁니다. 이 보시면 이렇게 내밀 때 이렇게 붙일 거 아니야. 모서리 딱 맞춰서 이거를 나가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m가 넘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자를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게 돼요? 모서리를 약간 살이라고요. 이렇게 살짝. 요령입니다. 이 폭은 한 5cm만 하세요. 자,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 잽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으면 여기도 무조건 하세요. 아시겠나요? 자, 보강 붙임.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15cm. 이 나온 날개가 얼마? 50. 이게 나온 게 얼마? 50. 보험이 300, 300. 나오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또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마지막 작품입니다. 철수를 다 하세요. 그리고 철거하시오라고 얘기만 들으세요. 몇번 들어오세요? 불안하지 않나? 그때는 눈물이나 흘리세요. 제발. 또 하실 겁니까? 허리 아프게. 어쨌든 2022년 3월 22일 새벽 5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쌤이었습니다.